일요일엔 어디가요? 인기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이번 주 인기가요에 각자의 무기로 강력한 한 방을 날릴 K-POP 최고 선수들이 찾아왔죠. 네, 그럼 선수 입장 외치면 오는 건가요? 그쵸. 자, 선수 입장. 네, 라운드 1 글로벌 보이그룹 출격. 세계를 놀라게 한 빅 해머 파워 펀치 NCT 127. 네, 다크함 장착하고 돌아온 다섯 소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라운드 2 솔로 라인 입장. 유빈 씨는 신나는 랩병 치유송으로, 첫 솔로 데뷔 빅스 켄 씨는 짙은 감성으로, 또 러블리즈 류수정 씨는 치명미로 K-POP 팬들의 심장에 펀치를 날릴 예정이죠. 넵넵 모두 입장한 것 같으니 끝이 없는 레이싱을 시작해볼까. 너의 하루를 가득 채울 오늘 레이싱 넌스탑으로 달리기 전에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확인해볼게요. 보여주세요. 인기가 선전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한 가지 색으로 정의할 수 없는 컬러풀한 데뷔 무대의 주인공, 시크릿 넘버, 그리고 레드스퀘어와 H&D의 아쉬운 굿바이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년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트윙!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입니다. 네, 이번에도 신곡 제목이 참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답죠? 네, 완전 저희답죠. 저희 타이틀곡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리는 마법 같은 순간이 끝나고 불타버린 세계 앞에서 겪는 혼란과 두려움을 담은 곡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수빈 씨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는 어딘가요? 킬링 파트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그렇죠. 그럼 다양한 매력이 있는 멤버들답게 다양한 버전을 구해줘 한번 가볼까요? 네, 청량 버전 구해줘. 귀여운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구해정 귀여워. 섹시 버전으로 구해줘. 와, 카리스마 버전 구해줘. 와, 네, 이 킬링 파트 인기가요에서만 특별히 특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킬링 파트를 봤으니까 포인트 안무를 볼 차례네요. 네, 저희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퍼포먼스에서는 우정이 깨지고 난 후의 모습을 동작으로 표현했고요. 또 손으로 얼굴과 몸을 터치하는 포인트 동작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5, 6, 7, 8. Friends don't understand me anymore. 와, 네. 네, 포인트 한번도 봤으니 무대 관전 포인트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희 타이틀 무대를 보시면 조금은 더 다크해진 무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멋있는 칼군무와 다채로운 표정까지 볼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너무 기대되고요. 그런데 요즘 떠오르는 수록곡 맛집인거 혹시 알고 있나요? 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엔 저희가 직접 만든 거울 속의 위로가 수록되어 있고요. 펑키 맛집 드라마라는 곡은 잠시 무대로 보여드릴 테니 꼭 본방사수! 네, 드라마틱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컴백 스테이지 기대해보면서 먼저 만나볼 팀 소개해볼까요? 네, 저도 02년생 19살이거든요.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 낫지씨의 나인틴과 무대를 부실 듯한 크래비티의 열정 가득 스테이지까지. 뮤직 스타트! 영웅에서는 키키, 이번엔 펀치! 우리가 누구? NCT 127!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버원역의 NCT! 안녕하세요, NCT 127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전세계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이번 신곡, 처음부터 느낌이 오셨나요 정우씨? 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사랑의 펀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오함이 살아 숨쉬는 곡이죠. 펀치의 네오포인트 하나씩 말해볼까요? 네, 우선 제 생각은요, 우리 정우씨의 꽈배기 춤 파트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봐주세요. 네. 아, 네, 저는 우리 너무너무 잘생긴 재현형의 마지막 엔딩 센터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마워요. 오. 네, 그리고 저는 저희의 펀치 음악에 있는 게임 사운드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그리고 또 있잖아요, NCT127만 할 수 있는 엠퍼먼스. 맞습니다. 엠퍼먼스, NCT의 엠퍼먼스를 빠져놓을 수 없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지막에 있는 저희의 제스처가 인상 깊은데요. 네, 그렇다면 엠퍼먼스를 가장 잘 살린 멤버는? 아무래도 우리 모든 멤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Everybody! 예! 예! 리픽지 앨범만큼 정말 빨리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사이에 확 달라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막내 혜찬씨. 네, 아무래도 키가 아주 쬐끔 큰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유타 형도 달라진 게 있죠? 저의 머리 길이인 것 같아요. 이번 비주얼 콘셉트 중에 게임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살려봤습니다. 자니씨 어때요? 네, 그래서 스타일에 변화를 줬죠. 당장이라도 카리스마 것 같은 라이더 버전 펀치. 시기들이 많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우리 메시지 펀치를 날려볼까요? 네, 우선 우리 재현 형이 또 등장부터 굉장히 멋있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널 라운드와 펀치
무대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멋진 무대와 의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기대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나의 모든 순간 강렬한 NCT 127의 컴백 펀치 기다리며, 네, 이번 라운드에 출격한 선수들은요, 정글에선 퀸, 밴디트, 그리고 트렌디하고 센스가 와우 인 Only One of the Comeback Stage. 요 펀치의 이름은 바 축하가 확실합니다. 공원소녀까지 뮤직 펀치 스타트. 이어서 5월 넷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한 무대를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저거 이러면 펀치? 펀치? 그 핫 외에도 핫한 무대들이 이만큼이나 있다고요. 맞습니다. 데뷔 8년 만에 첫 솔로 핫 데뷔, 켄씨의 호소력 짙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유수정씨 역시 6년을 기다린 만큼 뜨겁게 이글거리는 타이거 아이즈를 탑재했다는데요. 핫, 뜨겁다, 불하면 이 무대를 빼놓을 수 없죠. 핫하다 못해 무대를 불살라버린 소년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컴백부터 뮤직 스타트. 뭐야. 네, 맞습니다. 드디어 몬스타엑스가 컴백합니다. 와우. 네, 인가의 룰인 룰 알죠? 인가 안 스포타임즈. 네, 그럼 민혁 씨가 직접 최초 공개하는 몬스타엑스 스포일러 고고.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판타지아 오까지마. 오, 판타스틱. 진짜 판타지아가 다음 주에 세게 몰아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드디어 저희 NCT 127 펀치 컴백 무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 와. 할 일이 있죠. NCT 127의 첫 밀리언셀러 등극을 축하합니다. 글로벌. 좋아요. 글로벌 대세 후보 대세 돌 얼른 만나보자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1위 후보 뉘스트에게도 흠뻑 빠져볼까요? 네, 네. 아니, 대답만 하지 말고. 네, 네. 유빈 씨의 프리파티로 떠난다는 거잖아요. 아, 네, 네. 우리 빨리 가요. 바로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넷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아이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안녕. 기억 속을 여행해 흐르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도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워도 그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